안녕하세요. 명품 수익 이미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저의 집의 일부분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빠바밤밤, 빠바바밤. 제가 약간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는 룸인데요. 원래 전체가 다 크로마키인데 바닥은 일단 집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로마키를 거두었고요. 약간 이렇게 이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코어를 낮춰드리기 위해서 이 스코어의 약 41.3%나 차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이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퍼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퍼팅을 향상시켜드리기 위해서 필드도 아닌 연습 그린도 아닌 이 인도어에서 할수 있는 엄청난 연습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사용을 할 기계는 바로 엑스퍼트인데요. 보면 전원 키고 이게 퍼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매트 깔고 굉장히 간단해요. 전원을 키면 퍼팅 매트를 디텍트를 하고요. 근데 꽤 빨리 해요. 제가 퍼팅 연습을 가면 라운딩 전에 그냥 몸 푸는 퍼팅 말고 좀 이렇게 딱 날을 잡고 퍼팅 연습을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시작을 스트로크 연습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퍼팅 그린에서는 이렇게 얼라인먼트 스틱을 두고 퍼팅 스트로크를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사실 여기에 진짜 자세하게 이 스트로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스트로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연습을 시작을 할때 이렇게 스트로크 연습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라운드를 연달아 하면 스트로크나 얼라인먼트가 삐뚤어지잖아요. 근데 이 삐뚤어져 있는 얼라인먼트를 그대로 막 퍼팅 연습을 하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를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필 얼라인먼트나 페이스 얼라인먼트, 스트로크 등등을 좀 재점검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리나 브레이크 연습을 하면 최고겠죠? 오케이. 뭐 매트를 찾았답니다. 그러면 오케이. 강한 스트로크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면 이거는 연습 챌린지 플레이 나인 뭐 세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10피트 짧은 걸로 일단 해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피드도 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스텝미러로 나인을 제가 선정을 해놨는데, 9을 고르면 9, 원래 진짜 9보다는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0, 11 정도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고를 수 있으니까. 10피트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에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 앵글, 그리고 퍼터 패스, 나간 디스턴스, 그리고 공이 나간 방향, 그리고 볼 스피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 퍼터 스트로크 패스가 정확하게 보이고요. 여기에 패스가 인아웃, 페이스 앵글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렇게 얼라인먼트를 깔아놓고 하지 않아도 이것만 보고 연습이 되게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퍼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의 뭐 PGA 쇼 브이로그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쇼 같은 데 가면 퍼팅 연습 기계 섹션에서 시간을 진짜 많이 할애를 해요. 왜냐면 일단 퍼팅은 연습밖에 살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기계를 제가 고를 때 진짜 중요시하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퍼팅은 막 이렇게 멀리 코스를 찾아가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매일매일 조금씩 할수 있는 이런 간단한 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진짜 정확해야 돼요. 이걸 딱 쳤을 때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연습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편으로 정말 많은 제품들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엑스퍼트가
피드백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여쭤본 거죠. 이거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2도 좌측 치면 정확하게 2도 좌측 친 걸로 나오고 어떻게 정확하냐 여쭤봤더니 원래 론치 모니터를 만들던 회사였대요. 그래서 아 론치 모니터면 오케이. 보통 론치 모니터는 한 치의 에러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는 아, 너무 좋다고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원래는 이게 희망사항이었는데 골프 퍼팅 연습을 할 때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큰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인도어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퍼팅 연습을 하면 사실 아 이게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약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흥미가 떨어지고 진짜 5분, 10분 넘게 못하는 연습을 길게 못하는 그런 단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연습하는 피처도 있고 뭐 챌린지 또 홀 치는 그런 약간 승부욕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피처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 키면 뭐 일단 기본 한두 시간은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연습을 퍼팅 연습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스트로크 연습으로 할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퍼팅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발자국으로 재서 뭐 한 다섯 발자국 정도 퍼팅이면 뭐 한 이 정도 크기의 스트로크를 해서 친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프로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반대 스타일은 발자국으로 재서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눈으로 봤을 때 감으로 그냥 딱 나와야지 하는 반대 스타일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스타일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고나는 면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게 축적이 되면 이 감이라는 거는 더 좋아진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무리 감이 좋은 프로더라도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할 때 감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 퍼팅을 보고 있어도 그냥 어떻게 쳐야 될지 감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백업 플랜이 필요하겠죠. 플랜 B를 위해서 이렇게 발자국을 재서 그러면 뭐 열 발자국이니까 한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돼 하는 백업 플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자국으로 재는 것과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감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기너들이나 보기 플레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초보기 때문에 좀 감이 없어요. 나는 롱 퍼팅을 진짜 거리 조절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자국으로 재서 어느 정도 스트로크 사이즈의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시면 이제 같은 실력 레벨의 골퍼분들에 비해서 일단 퍼팅 진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가실 거고요. 그러면 스코어도 훨씬 더 빨리 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 감을 익히는 트레이닝을 하면 최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스트로크 사이즈 기준을 잡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한 발자국, 세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열다섯 발자국, 스무 발자국 등등등 기준이 어느 정도 다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오르막, 내리막, 온도에 따라서 그 잔디에 따라서 조금씩 어저스트먼트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준이 있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힘드니까 딱 두 가지 길이 10피트랑 10피트면 한 서너 발자국 정도죠. 그리고 10발자국 정도 30피트 이 두 가지 길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0피트는 보시면 짠 일단 셋업을 했을 때 볼 포지션이 스탠스에서 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왜냐면 한 가운데는 코 바로 아래겠죠. 하지만 볼 포지션은 왼쪽 눈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운데서 조금 왼쪽이에요. 그건 이해하셨죠? 10피트 같은 경우에 저는 백스윙 크기는 오른발 엄지발가락까지 백스윙이 이 정도 가고요. 그리고 피니시는 1:1 비율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 엄지발가락이 아닌 왼쪽 새끼발가락 정도까지 얼추 이렇게 1:1이 맞죠?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보세요. 10피트 여기 그리고 약간 볼링처럼 라인들이랑 점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 막 버릇처럼 저기 홀을 보고
인터미디어 타겟을 보고 치네요. 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공 시작한 게 일단 0.00 디그리, 완전 똑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는 0.1도 좌측 같대요. 그 정도면 뭐 스퀘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내 패스랑 클럽 페이스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비트를 가볼게요. 되게 쉬워요. 이거 사실 이걸로 돼도 되는데 모르겠어서 일로 갈게요. 이게 뭔가 되던데. 오, 됐어요, 이걸로. 대박. 여기 밑으로도 이 마우스 작동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30비트예요. 그래서 보여드렸죠? 공은 가운데서 왼쪽이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30비트 같은 경우면 오른발가락, 새끼발가락 한 1인치 정도 우측으로 가고요. 그리고 피니쉬는 새끼발가락에서 한 3인치 정도 지나가요. 한요 정도 크기거든요. 맞게 하나 한번 볼게요. 오, 들어왔어요. 예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할 때 스트로크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템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계의 진짜 장점은 이 템포를 정확하게 좀 잡아줘요. 두 가지를 잡아주는데 제가 연습을 계속하면서 느낀 점이 좀 퍼팅을 할때 때리는 거나 미는 거나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때리는 분들은 뭐 일정하게 계속 때리고 미는 분들은 계속 일정하게 밀면 그렇게 거리 조절하는데 큰뭐 불일정함이 없는데 때렸다가 밀었다가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때리면 공이 점프를 좀 높게 하면서 굴러나가는 이게 불일정해지기 때문에 미는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이걸 하다 보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승부욕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좀 때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때리면 보통 그린에서보다 조금 더 많이 굴러나가요. 그리고 볼 스피드가 엄청나게 붙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더 연습을 할때이 스트로크를 유지를 하면서 때리지 않고 밀어주는 거에 엄청난 집중을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다운스윙 템포를 계속 똑같은 테크닉으로 일정하게 같은 스피드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니쉬 사이즈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피니쉬 사이즈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벌써 공을 다 쳤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피니쉬 사이즈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니쉬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다운 스트로크의 전반적인 이 리듬이 좀 빨라지거나 과하게 느려지거나 하는 좀 이렇게 불일정한 템포가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의 선호하는 백스윙과 다운스윙 사이즈는 1대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클래시컬 스타일로 배운 프로들은 1대1보다 피니쉬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 선수들이 있지만 80년대 스타일로 막 1대2 이렇게 더 이상 크게 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운스윙 할때 피니쉬를 이렇게 크게 하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훨씬 더 세게 붙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는 보통 그린에서보다 좀 과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피니쉬 사이즈도 크게 나오지 않도록 되게 집중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대1 비율과 다운스윙의 일정한 리듬, 이두 가지를 좀 타이트하게 여기서 잡아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기계적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골프란 게좀 이런 기술적인 기계적인 면도 잡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좀 내추럴 필 감도 같이 융합이 돼야 되는 스포츠가 골프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먼저 잡는 법을 배우시고요. 그러면 퍼팅도 빨리 좋아지실 거고 스코어도 빨리 내려가실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추후에 이제 저는 감 잡는 트레이닝도 하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그 영상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똑바로고 30비트 아까 우리 기준한 거보다 좀더 크게 하면 돼요.
오,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Ask Amy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며칠 후에 Q&A 영상으로 질문들 다뤄드릴 거니까요,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명품 스윙 이미지 프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